안녕하세요, 도리순입니다. 얼마 전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탠드형 받침대에 대해서 소식을 올렸었는데요. 그 받침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쳇바퀴를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탠드형 받침대의 모습인데요. 뒤쪽을 보시면 너트가 두 개가 있어서 이 너트 두 개를 가지고 높낮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. 너트를 두 개를 풀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그러면 조절하고 나서 너트를 잠궈 주시면 됩니다. 키트를 받으시고 나서는 이 너트가 제대로 조여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. 쳇바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립시 쳇바퀴 28cm를 연결할 텐데요. 연결하고 잠그시면 됩니다. 손으로 잠그시면 이 쳇바퀴를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면은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구를 이용해서 잠그시면 풀리지도 않고 훨씬 견고하게 잠그실 수 있습니다. 주의하실 거는 너무 세게 잠그시면 트릭시 쳇바퀴가 얇기 때문에 파손이 될수 있으니까 적당량의 힘을 줘서 잠그시면 될것 같습니다. 조립이 된 상태고요. 캡도 일단 잠가 보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높이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낮게. 너무 조금 놀래야겠네요. 낮게 한 상태고요. 최대한 높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트를 잠가주면 공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톱밥을 두껍게 까실 때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